헌법 제70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중임할 수 없다. 임기는 5년, 중임할 수 없죠. 현행 그 대통령제 현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제예요. 5년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이고 다시 할수 없죠.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자, 요 부분은 의미가 있어요. 제4공화국 헌법은 궐이 돼요. 예를 들어 탄핵 심판으로 그 이제 궐이 된 경우, 파면된 경우,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했었어요. 근데 현행 헌법은 잔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궐이로 인해 당선된 대통령이라도 그 임기를 잔임 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5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아까 본 것과 같이 새로운 임기가 개시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대통령의 임기 연역과 관련돼서 주로 이제 4년인데, 이제 2공화국 때 5년으로 한 적이 있었고, 4공화국 때 6년, 그 다음에 5공화국 때 7년. 특히 그 전두환 씨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임기를 7년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엄청 그 힘들어 했었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서 중임 금지를 하면서 그 임기도 이거보다 더 줄여버린 거예요. 4년은 근데 이제 중임을 금지하는데 4년은 너무 짧다고 봐서 그냥 5년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개헌 논의가 있을 때그 제일 먼저 바꿔야 될 조항으로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쪽으로 하자는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건좀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중임금지. 중임할 수 없는데 중임금지란 한 번만 할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 이어서 할수 없다고 하는 연임금지와는 구별해야죠. 그래서 중임을 금하고 단임제로 한 것은 헌정사에서 경험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였죠. 아까 이제 전두환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그 박정희 정권에서 뭐그 중임 제한 규정을 철폐해서 그 삼선을 하고 삼선 제한도 이렇게 철폐하고 이제 평생 하려고 이제 막 시도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너무 그 심하다 싶어서 이제 그 장기 집권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임 제한 규정을 뒀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일단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128조 2항 조문은 확인하세요. 자, 헌법 제70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헌법 제71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이 되거나 재직하지 않는 경우라 그랬죠.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회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대행. 자, 먼저 현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점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국무총리를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헌법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제를 두지 아니한 데서 오는 불가피한 대안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국민의 직선에 의하지 않은 국무총리에 의한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통성에 결여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국무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로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홍준표 그 후보가 이렇게 나왔을 때둘 중에 어느 한 곳에는 투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는 민주적 정당성이, 그러니까 민주적 정통성이 부여가 된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이. 근데 이낙연 씨하고 그 정세균 씨한테는 우리가 저분을 투표를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부통령제를 두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러닝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투표용지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민주적 그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데 국무총리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투표를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이제 민주적 정통성이 그 예를 들어 대통령이 갑자기 뭐 저번처럼 이제 그 탄핵 결정으로 그 당시에 그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씨가 이렇게 그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때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그뭐 투표라든지 이런 걸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라는 문제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뭐 사망이라든지 탄핵 심판에 의해서 그 궐이된 경우에 있어서 그 국무총리가 그 이제 권한을 이렇게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권한 대행의 사유를 보시면 궐이 계속 나오죠.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결정으로 파면, 그다음에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 사임한 경우 등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고, 대통령이 재직하면서도 일단 재직은 한다라는 것, 그렇지만 신병,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해외 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중요한 게 뭐예요?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가 일단 정지된 경우, 요거는 탄핵 심판하고 구별해서 사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대통령이 헌법상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궐의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죠. 근데 이거를 중간에 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궐의에는 사망, 사임, 대통령직 비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요거는 사고죠.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은 피선 자격 상실, 그 다음에 뭐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나머지는 다 궐의 사유인데 중간에 이렇게 권한 행사가 정지된 사고의 사유를 중간에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이거 마치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탄핵 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된 경우가 사고라는 거. 요거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지문을 잘 확인해 두면 좋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권한 대행 연역, 뭐 제헌헌법에는 부통령, 국무총리가 있음에도 부통령을 더 썼던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아까 민주적 정통성. 그 다음에 2공화국에서 권한대행은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참여원 의장, 민원의장 투표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당선되니까 그나마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자, 두 문자 잘안 따는데 참민국으로 기억을 해서 참여원의장, 민원의장, 국무총리 순으로 그 다음에 3공화국부터 현재까지는 국무총리하고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그래서 현행 정부 조직법상의 그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이렇게 됐는데 일단 국무총리하고 헌법상에는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인데 그 법률, 그 정부 조직법 26조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부총리, 그다음에 과학기술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순으로 이렇게 권한대행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 판례가 좀 자주 또 나오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 심판 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서 그 당시 그 국무총리 이게 황교안 씨였던 것 같은데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서 제출에 대한 의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통령이 그 주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 효력이 없다라고 다툰 건데 아 이거는 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서 충분히 권한대 사유라고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 자, 이상 헌법 제71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